오늘 그래가지고 일요일이지만 니코를 납치해 와가지고 오늘 마스터 듀얼 아니 그 유이왕 오리카만들 컨텐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코 왜 이렇게 텐션이 낮아? 좀 전에 7시 반 다시 사이퍼즈를 볼 때였어. 미친 새끼야, 컨텐츠 있다고. 그래도 연승을 했습니다. 연승했다고? 씨발 그런 관심 없어. 아, 쏘까. 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뮤디 여러분들, 토마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유이왕 오리카 만들기 컨텐츠 톡깡 유튜브 썸네일러 니코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니코예요.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이제 오리카 만들기에서 완전 새로운 오리카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카드의 일러스트만을 변경해가지고 이제 마스터 듀얼에다가 모드 적용을 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유이왕에서도 유명한 카드, 현 환경의 필수 카드 그거를 제작해가지고 해야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오늘 니코랑 작업할 카드는 하루 우라라 통깡 버전, 그리고 우라라랑 단짝을 이루는 무덤의 지명자 통깡 하루 우라라 참교육 버전, 이렇게 돼가지고 두 개 헌화로 그려가지고 이제 완성은 비방에서 하는 식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에오님 준비됐습니까? 네네. 시청자들에게 인사. 안녕하세요, 니코입니다. 이게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하루라라 기존 포즈, 일러스트 포즈가 두 개 있잖아요. 그거를 그 둘 중 하나 포즈를 똑같이 따라 그릴지 아니면 새로운 포즈로 내가 따로 그릴지 고민을 해봤는데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민을 해봤다 그래가지고 결과가 돌출되었을 줄 알았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였네요. 고민이 아니고 질문이라고 사실, 하는 겁니다. 사실 나도 10분 전에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제 오리카인 만큼 포즈 정도는 달라도 괜찮지 않을까? 이제 봤는데 니코 말할 때 니코 캐릭터 입 움직인다고요? 개열받음 진짜. 존나 열받음. 저 뭐지, 이것만을 위해서 니트로를 구독했다. 저 씨발 1초에 12번 원프원프랑 다를 게 뭔데 저 입모양이. 생각해보면 나는 근데 진짜 그런 쪽으로 돈 안 쓴다. 트위치 프로도 결제 안 하고 유튜브 프리미엄도 결제 안 하고 니트로도 절대 결제하지 않음. 맨날 영도 올 때마다 진짜 중간 광고 진짜 배너 광고 존나 열받네 이런다고 사람들이. 그거 프리미어 결제 안 하면은 트위치 영도에서도 그거 나온다고. 돈이 있는데 이상한 데 쓰니까 문제라고? 내가 지금 어디 이상한 데다 돈 썼어? 브렉이랑 니코 월급 주는 게 이상한 돈이라면 인정하겠어. 이상한 데였어? 없었어. 유이왕에 돈 쓰는 거? 여러분들 유이왕은 투자죠. 유이왕을 메인 컨텐츠로 하고 있는데 돈 쓰면은 버는 게 더 많잖아. 하루우라라 그 앉아있는 포즈인데 약간 하루우라라는 근데 인비가 캐릭터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약간 썸네일 인체 비율 해가지고 통깡 캐릭터 인비라는 거. 하루우라라 꼬리 있다고요? 아, 꼬리가 있었어? 맞네, 하루우라라 강아지잖아 참. 하루우라라가 그 개 요괴거든요. 그럼 이쪽은 늑대 요괴로 하면 되겠다. 약간 허전 메스가키 표정을 할 거예요. 으흠. 소다나? 원본도 키득키득거리는 거 개패고 싶다고? 그러면 그 느낌을 살려가지고 입모양을 약간 키득키득으로 해야겠다. 키득키득이요? 이거 디폴트 입모양 표정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제 좀 다른 거 쓸 때가 됐어. 항상 이 입으로 그리는 거 같아요 요즘. 이거 표정 괜찮은데? 이거로 가볼까? 이제 벚꽃 배경 샤샤샥 누르면 그 웅얼거리지 말고 좀 제대로 얘기해주면 안 될까 아까부터? 나 웅얼거려? 나 울리는 거겠지. 개열받네 진짜. 이제 배경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 찢어질까? 그럼 좀 말이 잘 나오나? 혀도 좀 아래 앞으로 뽑고? 왜 평상시처럼 말하고 있잖아. 왜 뭐가 문제야? 평상시처럼 얘기하지 말라고 씨발 컨텐츠 중 때. 너가 알겠다며 컨텐츠 하는 거. 내가 씨발 평소처럼 얘기해 방송할 때? 그러지 않나? 목소리에 힘이 다르잖아. 아 그럼 그쪽에 볼륨 올려. 난 여기서 더 크게 못 말해. 자 여러분들 하루우라라 지금 통깡 버전 그리는 거, 캐릭터는 이제 이 정도로 선 다 닦고 이제 옆에다가 벚꽃을 샤샤샤샥 넣어가지고 배경까지 한다고 합니다. 에? 저 그렇게 말 안 했는데요. 또 뭐라 했는데 씨 틀려나. 개쯤 펜선은 다 딴 거 같은데. 오, 야 근데 얘들아 잘 나왔다 우리. 아 저 발꼬락 봐봐 얘들아. 이제 옷까지 하고 지명자로 넘어가 보실? 오케이. 다음에 이제 통깡 하루우라라를 참교육하는 지명자 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구도 어떻게 할지 정했어요? 슉슉 그리네. 오른쪽에 뭔가 나오면 좋겠는데 그 지명자 손가락에 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 불끈불끈 빠직빠직 넣자 그럼. 빠직. 와, 힘줄 손가락에다가 히히. 되게 많이 당황한 표정이네요. 폐 와라시나 말명자 없는데 맞으면 딱 이 표정 나온다고? 아, 실제로 우란을 쓰는 듀얼리스트도 이 표정함. 뒤에서 설치는 말명자 귀엽게 그리죠. 야, 설치지 마. 내 졸려. 니코 갑자기 말이 없다고? 아, 그건 원래 그래요. 저는 시도 때도 없이 조용해집니다. 떠드는 게 아니라 갑자기 와 랄랄랄라 하다가 뚝. 원래 근데 그림 그릴 땐 조용해지면은 어? 아 일하는구나 싶은 거죠 님들. 펜서 끝. 손가락에 김 붙이냐고요? 손가락 끝에 한번 김 해봐. 오케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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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멈춰. 자 여러분들 아, 그럼 이건 어떠? 아니 아니 아, 해봐 해봐 해봐. 우리 분량 뽑아야 돼 임마. 뭐 뭐든 해봐. 단색 색칠로 초록 색깔이잖아 지명자 손가락이. 단색 색칠로 초록 색깔 한번 느낌만 볼 수 있을까? 야바이즈. 이렇게 무덤의 지명자 통깡까지 완성했습니다. 좀 같이 볼 수 있나요 지금 짤을? 자 여러분들 이렇게 왼쪽에 우라라 통깡, 오른쪽에 우라라 통깡한테 지명자 쏘는 짤 해가지고 이렇게 일러스트 오리카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 이 카드들은 이제 마스터 듀얼에다가 모드로 제가 나중에 만들어가지고 할 거고 뭐 오프 카드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뭐 아마 소장할 듯. 완성본은 제가 이거 완성되면은 이제 브렉한테 편집할 때 넣으라고 줘가지고 이제 영상 뒤쪽에 아마 나올 겁니다. 다음에 또 이제 재미있는 컨텐츠 가져와가지고 또 다음에 또 다른 작가분 모셔와가지고 오리카 만들기 컨텐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안녕 안녕.